네, 일단은 이 흰색 부분을 뜯습니다. 네, 이렇게 뜯고 그 다음에 이제 봉투를 마저 뜯어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요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책자는 좀 이따가 보고, 요거 먼저. 이거 같은 경우는 바우처랑 뭐 이것저것 스티커가 들어있는 홀더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열게 되면, 네, 일단은 바우처가 모바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물로도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런 식으로. 네,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거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품이라기보다는 네,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취업을 처음 하고 나서 외환은행에 신용카드를 처음 쓰다가 현대카드로 이제 갈아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M포인트 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현대카드를 쓰는 거 좀 괜찮은 카드를 사용해보자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레드카드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일 저일 막 바빠가지고 신청을 좀 늦게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신청하다 보니까 네, 연회비가 올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좀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대카드 레드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본적인 현대카드 레드의 혜택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카드 레드는 기본적으로 연회비가 30만원이에요. 이번에 에디션 4로 되면서 아마 30만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 전에도 30만원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제가 신청한 거는 네, 30만원의 연회비를 갖춘 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30만원이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바우처가 20만원이 이제 지급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연회비 내는 느낌은 한 10만원 정도 느낌이고, 20만원은 여기에 혜택에 따라서 그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거든요. 이 20만원의 바우처는 총 5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여행 바우처, 그리고 쇼핑 바우처,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구매 바우처, 뷰티 바우처,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피 바우처, 이렇게 5가지로 돼요. 그러면 20만원에 따라서 이 영역별로 중복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영역별로 최대 2개까지 선택이 되는데, 여행, 쇼핑, 구매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한 번 선택할 때마다 10만원씩 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뷰티랑 커피 같은 경우는 5만원씩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최대 2매로 20만원을 채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각각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행 같은 경우는 네, 프리비아, 네, 현대 프리비아 여행 사이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의외로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을 하면 프리비아 사이트가 좀 종종 나오기도 하죠. 현대카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프리비아에서 하는 게 좀 저렴하게 혜택을 받으면서 항공권을 예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쇼핑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현대카드랑 제휴 맺은 그런 면세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매 바우처 같은 경우는 그런 호텔에서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좀 비싼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네, 상품권으로 바우처를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뷰티나 커피 같은 경우는 아직 제휴 맺은 데가 되게 적기는 한데, 그래도 매장이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점, 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 중 하나가 레드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 개봉기가 궁금해가지고 키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뜯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받은 네, 레드카드 배송 네, 봉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왔고, 저는 이제 회사로 받아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회사 주소가 있고 네, 현대카드에서 이렇게 네, 발송이 되었다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 보시게 되면 네, My Hot Luxury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약간 좀 대우받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막 봉투도 되게 빨간색이라서 네, 받았을 때 기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뜯어보긴 했는데 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네, 뜯는 장면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 흰색 부분을 뜯습니다. 네, 이렇게 뜯고 그 다음에 네, 봉투를 마저 뜯어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요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책자는 좀 이따가 보고, 요거 먼저. 이거 같은 경우는 바우처랑 뭐 이것저것 스티커가 들어있는 홀더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열게 되면 네, 일단은 바우처가
모바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물로도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넘버가 저는 1354 네, 그렇게 제 앞에 1300명의 네, 고객들이 이걸 받아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레드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뒤쪽에는 네,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네, 바우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네,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네, 스티커. 네, 스티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스티커를 뭐 어디에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스티커를 준다. 스티커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애플 스티커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네,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용하는 카드의 한도랑 그 다음에 뭐 결제일 그런 기본적인 카드 정보들을 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다음 이런 이제 책자고 여기는 현대카드 더 레드 에디션 4 네, 그런 혜택들이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만의 혜택 네, 그런 것들이 좀 써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네, 표준 약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약관은 뭐 다 다른 카드들이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도 네, 서비스 유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바우처에 대해서 네,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네, 레드카드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추가로 바우처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에서 라이브러리를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프라이빗 공간을 이제 방문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바우처를 또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뭐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있고 트래블 라이브러리, 뮤직 라이브러리, 쿠킹 라이브러리 이런 데를 이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네, 현대카드에서 약간 차별화를 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네, 그런 위험 요소나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직 카드는 안 나왔어요. 카드는 어디에 있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카드는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 책자 이렇게 반딱반딱 빛나는 책이 되게 두꺼워요. 네, 여기 이제 제가 한번 보게 되면 네, 현대카드 레드가 추구하는 네, 그런 약간 잡지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한 장씩 한번 넘겨볼게요. 솔직히 이 책이 네, 쓸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 현대카드 발급받으면 뭔가 주는 네, 그런 잡지구나 해서 그냥 소장하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중간에 이제 빳빳한 종이가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 소재에 이제 현대카드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10만원을 더 내면 그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플레이트 카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네,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빼면 네, 바로 이런 카드인데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카드 자체는 그냥 보면 뭐 없어요. 근데 소리가 좀 달라요. 네, 요런 소리 조금 다르게 좀 들려드리면 네, 요런 소리 네. 네, 소리 좀 다르죠. 제가 원래 M2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M2 소리 들려드리면 네, 이렇게 플라스틱 소리가 나는데 플레이트 소재는 네, 요렇게 볼 수 있고 네, 두께 같은 경우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가죽 소재 느낌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데 많이 문제가 있었다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개선하려고 아예 플레이트 소재로 만든 것 같아요. 솔직히 카드 같은 경우는 이 레드보다는 그 그린 카드 있잖아요. 연회비 15만원짜리 네, 그 같은 경우는 이쪽 띠가 약간 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카드는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레드만의 그 빨간 색깔,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장 넘기게 되면, 네, 일반적으로 지급이 되는, 네, 레드 플라스틱 카드,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는 요걸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플라스틱, 소리는, 네, 똑같죠? 아까 M2, 제가 가지고 있는 M2랑. 네, 색깔은, 네, 요게 더 밝은 색깔인 것 같아요. 플레이트 소재의 카드랑 이제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네, 색상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플레이트, 요게 일반 플라스틱 카드. 네, 요렇게 반사되는 거,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색깔 자체가 약간 강렬하지 않아요? 네, 솔직히 뭐 레드 카드 신청하는 게 이 빨간 색깔 카드 들고 다니려고 신청하는 게 아닐까. 네, 오히려 그런 바우처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이 레드 카드에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드리게 되면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M2 카드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50만원, 이제 월 50만원 이상 사용하게 되면 M포인트 가맹점에서 1포인트,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적립이 되는, 네, 그런 거고, 만약에 100만원 이상 사용했다 그러면 기존에서 이제 1.5배 적립이 되고, 그런데 월 200 이상 사용을 했다 그러면 2배 적립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M2랑 똑같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딱히 메리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GX 칼텍스, 네, 거기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 리터당 60포인트, 네, 그렇게 적립이 되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네, GS에서 적립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서 적립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GS가 없어서 그랬는지. 네, 그러면 이어서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하나 더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PP카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800여개의 이제 라운지, 그 공항에 있는 라운지들 있잖아요. 그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행을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막 부랴부랴 매번 갔던 것 같아가지고 라운지를 이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근데 이 카드가 생겼으니까 라운지를 일부러라도, 네, 이용해보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한 명이 무료니까 뭐 다른 한 명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같이 가면 약간 반값에 먹는 느낌. 네, 한 명만 결제하면 되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라도, 네, 가지고 있으면 되게 유용한 카드일 것 같아요. 대부분 레드카드 이런 프리미엄 카드를 신청하시는 이유가 이 PP카드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PP카드보다는 그냥 레드카드가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컸어가지고, 네, 레드카드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역시, 네, 플레이트 카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이 안 되고 신규 가입을 했을 때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현대카드를 사용했다 보니까 제 돈 주고, 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의 현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이 카드 되게 웃긴 게 이렇게 10만원 주고 카드를 구입했는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부 ATM 기기에서 이 카드를 인식을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카드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기능이 미제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만 가지고 다녀야 되는,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플레이트 카드를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서 3주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M2 카드를 쓰고 있을 때 이미 스타 프렌드십이라고 해가지고 등급을 좀 받은 게 있었어요. 그걸 쓰게 되면 카드 발급을 했을 때 막 긴급 발송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빨리 배송해주는, 네,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레드 카드를, 네, 신청할 때도 그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받은 게 이틀인가 3일 만에 받았던 것 같아요, 신청하고 나서.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주 정도 소요된다. 네, 그 점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국내에 뭐 인천공항 아니면 뭐 특급 약간 호텔들 있잖아요. 막 좀 유명한 호텔. 네, 그런 데서 이제 무료 발레 파킹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냥 이 카드를 소지만 하고 있으면. 그런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막 그런 호텔을 좀 많이 자주 이용하거나 뭐 좀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사용할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뒤쪽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쭉 있어요. 그 현대카드가 추구하는 그런 색깔을, 네, 그런 것들을 여기 나타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네, 되게 난해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자, 네, 한번 쭉 같이 봤고, 네, 레드카드에 관해서,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네, 총 현대카드라고 하면, 네, 요 카멜레온 카드까지 이렇게 한 4장 정도 이렇게 발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레드카드를 만약에 오래 사용하면 좋은 점, 만약에 연간 1,000만원 이상씩 계속 사용을 한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 차년도, 그 다음 연도에 연회비가 차감이 된다라고 해요. 2차년도 이후 5만원, 그리고 6차년도 이후 10만원. 아, 근데 이쯤 되면 연회비가 한 60만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네, 뒤쪽 이렇게 보시면 비자카드로 발급을 받았어요. 해외에서는 이제 비자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비자카드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바로 시그니처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자 이제 시그니처 이 서비스에서도 발레 파킹이 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그 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만약에 종종 잘 이용하셨던 분들 계시면 네, 이 점 참고해가지고 찾아보고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네, 장점 네, 그냥 색상이 이뻐요. 레드. 뭔가 시그니처 색상? 제가 예전에 아이폰 11 프로를 구입을 했을 때 일부러 미드나잇 그린을 이제 주문을 했었잖아요. 제가 아이폰 11 프로 미드나잇 그린을 주문을 했던 게 네, 약간 그 시그니처 뭔가 특별함? 네, 그걸 가지고 싶었는데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자체가 뭐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닌데 괜히 그 대접받는 느낌? 이미 앱에서도 메뉴들이 막 바뀌어 있어요. 막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막 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도 제가 스타 프렌드십 등급이 확정이 됐는데 아 이것도 뭔가 좀 날리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왕 스타 등급을 받은 거 좀 제대로 한번 즐겨보자 라는 뜻에서 네, 레드카드를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저것 종합해봤을 때 솔직히 레드카드 장점보다는 제가 이제 스타 등급 네, 그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스타 등급 받으면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걸 짧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타 등급을 딱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블 리워드가 생겨버려요. 더블 리워드 네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카드를 여러 가지 결제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 세 가지 딱 그게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그거는 제가 언제 사용하든지 그냥 기본 적립 대비 그냥 무조건 두 배 적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립되는 게 없다 그러면 청구 할인으로 해가지고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딱 터지다 보니까 적립되는 이제 엔포인트 적립되는 게 진짜 빠른 속도로 적립된다라는 게 약간 체감으로 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애매한 게 이게 신청이 자동으로 돼줘야 되는데 분기별로 제가 이 리워 더블 리워드 이거를 반영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수동으로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 좀 약간 여기에서 야근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어찌됐든 뭐 더블 리워드 네, 받으니까 그 점이 네, 레드카드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엔포인트몰에서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타랑 골드 네, 이 두 등급이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어찌됐든 뭐 뭔가 특별하게 네, 제공을 받는 느낌이 전 또 괜찮았던 것 같고 SSG.com에서 10만원 이상 구입을 하게 되면 10% 할인 쿠폰이 또 지급이 되고 신라 면세점에서 선불카드가 이제 지급이 돼요. 서울점은 2만원, 인천공항점은 만원, 호텔스닷컴에서 10% 할인이 되고 아고다에서 7에서 10% 그렇게 추가 할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카드에서 이제 문화 행사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30% 추가 할인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네, 거기에서 그린하우스 이용 혜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CGV에서 되게 특별한 관이 있더라고요. 시네드 셰프 2인 관람권? 이게 뭐 코스 메뉴 이제 패키지를 이용을 했을 때 50%를 엔포인트로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 막 식사를 하면서 진짜 그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몇 팀 얻는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데 그런 네, 서비스인가 봐요.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카메라 들고 한번 리뷰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결제라든지 2개월에서 한 4개월 네, 무이자 할부가 지원된다라고 해요. 네, 국내 이제 모든 곳에서 이거 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카드 긴급 배송 네, 이거 진짜 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막 카드를 분실하거나 아니면 교체 발급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카드를 하나 추가하거나 했을 때 긴급 발송이 이제 그 서비스를 혜택을 받으면서 진짜 한 2-3일 안에 제 카드를 딱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등급을 가진 사람들만 전담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보통 카드사 관련해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진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카드 관련 이용 문의 뭐 이제 어떤 거든지 전화를 하면 아예 별도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스트레스를 좀 감소시켜주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좀 말하고 보니까 레드카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스타 등급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는, 그런데 어찌됐든 레드에서도 여러 바우처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M2에서 좀 기존에 받았던 혜택들 때문에 그렇게 좋다라고 안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이제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좀 가지고 다니면 좀 확 튀는 네,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뭐 대신 보여드리는 거, 그 다음에 대리 만족,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리뷰 촬영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답변 달아드리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많다 하게 되면 이거 이유, 제가 이걸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리뷰 컨텐츠를 한번 또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현대카드 더 레드 에디션 4 네, 관련 리뷰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역시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